이 성명예술전은 1987년부터 2017년까지 30회 1294명이 참여하였습니다. 그동안 30년 동안 하면서 한국 미술사에 남는 국전심사위원, 대한민국 심사위원 운영위원을 여시면은 대표적인 작가 70여 명 작품은 170점을 제가 소장한 작품을 총 정리해서 이번에 전시하게 됐습니다. 부채의 그림은 이조실에 보면은 경상도에 네 군데, 전라도 두 군데 부채 만든 곳이 선자방이라고 하셨습니다. 근데 8월 달에 여름에 대나무를 비어서 부채를 수작업해서 만드는데 매년 6월 5월 단원 날에 임금이 신하들한테 1년 공을 취하면서 이 부채를 신하들한테 하사했습니다. 이 신하들은 이 부채를 하사받은 부채를 갖다가 시와 그림, 글을 써서 서로 고려하고 발전하게 됐습니다. 우리 그 합죽선은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합죽선을 수입해서 네덜란드에 수출했고 중국 황제는 우리 합죽선을 만들어갖고 고려선이라고 하셨습니다. 이 부채 자체는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종류국으로서 부채 자체가 공예예술 작품입니다. 이러한 공예예술 작품을 승화 발전하기 위해서 제가 서해 문이나 한국화, 수채화, 양화 5개 분야를 매년 30년 동안 했습니다. 특히 이 작품 내용을 보면은 부채 종류도 합쳐서는 소선, 중선, 대특선, 황선, 둥근 부채, 그 단선 이런 다섯 가지 종류를 부채에 전시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시인들 소재를 유명한 시인들 시 소재 가지고 화가가 그림을 그렸고 서예가가 글씨를 써서 3인 합작도 이것도 한국에서 최초로 제가 했습니다. 이런 것이 우리 부채 성면에서 정말로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서 승화시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30년 동안 이 전시를 해오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작가들 청정 이성범, 의정화병년, 남논, 허건선 등 유명한 작가들 작품들인데 전국의 유명한 명소, 백두산 천지, 금강산, 강중 무등산, 월출산 유명한 그 명성지하고 또 동해안, 서해안, 남해안, 한려수도 등 전국의 방방곡곡의 명성지 소재로서 전시했고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사계절 풍경 그림과 모든 우리 한국 산하의 아름다운 명성지 소재로서 담은 작품들입니다.